뭐 하려고? 이 명랑핫도그 신제품이야? 아니 작년 말에 나온 게.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하는데? 구독자님 요청이거든요. 그럼 뭐 잘했네. 뭐 가져왔어? 트리플 로제 핫볶이 세트랑 핫볶이 두 개 시켰는데 이렇게 많아? 이게 작년 봄에 나온 떡볶이인데. 아, 됐고 왜 많냐고. 떡볶이는 무조건 핫도그랑 세트요. 그래서 많어. 트리플 세트는 뭐 들었어? 핫포테이토 치즈, 스윗 콘소메, 갈릭 치즈. 핫볶이는? 떡볶이, 전부 핫도그, 통모짜, 뭐요? 통가래떡. 그래서 얼마야? 트리플 로제 세트는 15,600원, 핫볶이는 12,900원. 떡볶이 맵기는 뭐 골랐어? 이거는 아주 매운맛으로 시켰지. 이게 원래 엽떡이랑 같이 먹는 건데. 아, 좀 됐다고. 떡볶이는 왜 두 개야? 엽떡이랑 비교해보려고. 네? 그럼 먹어봐. 그냥 먹으라 그러네. 또 댓글 보면 막 구독자님들이 단면만. 아, 맞다. 핫도그 잘라서 단면 봐. 아, 진짜. 야, 핫도그 하나씩 잘라서 언제 다 보여드리냐. 맛은 어때? 스윗 콘소메부터. 뿌링클 가루 맛인데? 마요 소스가 느끼하네. 갈릭 치즈 달달한 맛이고 소스 뿌리면 마늘향 나는데 더 달고. 핫 포테이토 치즈 라면 스푼 맛인데 소스는 달달한 틈새라면 맛이야. 매워? 응. 신라면보다 매워. 떡볶이는 어때? 맛있어. 단맛이 좀 센 떡볶이. 근데 로제는 너무 단데요? 거참 더럽게 울먹거리네. 좀 삼키고 얘기하면 안 되냐? 엽떡이랑 비교하면 어때? 엽떡이 낫지.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? 난 그냥 전부 핫도그에 엽떡 먹을려.